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애쉬점수를 만들어드릴 셀리쌤입니다. 저희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가장 쉬운 파트 1부터 배울 거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토익의 가장 첫 시간을 알리는 파트 1은요, 여러분, 총 6문제가 나오고요. 사진이 주어질 거예요. 사진을 보고 가장 잘 묘사한 거,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파트예요. 자, 먼저 파트 1에 등장한 다섯 가지 유형을 좀 살펴볼 건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동사랑 ing가 나온 형태예요. 진행형이고요. 예를 들어, The woman is taking notes on a pad 했다면, 우리 taking notes는 필기하다는 뜻이거든요. 여자가 노트에 뭔가를 필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진행시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BPP 수동태의 형태, The bench is unoccupied. The bench is unoccupied 했다는 거는 벤치 아무도 없다라는 뜻으로 벤치에 아무도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unoccupied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자, 비슷한 뜻으로 empty가 저런 비어 있는, empty 역시 저런 비어 있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vacant, unoccupied, vacant, empty 싹다 여러분 비어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There is, there are 구문, there is 구문인데요. 얘네들은 듣자마자 있다라고 해석이 딱 되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There is open space next to the desk. 책상 옆에 빈 공간이 있다. There's를 듣는 순간 있다라고 해석이 딱 돼야 됩니다. 자,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로요. Has been PP.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자, 내용을 보시면요. The flowers have been arranged in a vase. 자, 얘를 쓴다라는 거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 꽃이 화분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have been PP니까 이미 숨겨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이 단어 있죠? vase라는 단어, vase. 화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토익에서는 여러분, 미국 사람 발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vase는 미국인 발음이고요. 토익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발음 싹다 튀어나옵니다.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는 이렇게 발음을 해요. bus, bus. 그래서 이 vase 발음 여러분, bus라고 난다는 것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토익에서는 bus라고 나오면 더 좋아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5번 별표. 파트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비빔피피란 시제인데, 여러분, 얘는 이름이 현재 진행 수동태. 아, 이름 너무 어렵다. 이런 한글자는 잘 모르셔도 돼요. 다만, 얘가 딱 들렸을 때, 여러분, 사람의 동작이 필요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동작이 필요하다. 자, fruit is being set in the basket 했습니다. 저리 being PP 했다라는 거는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사람이 나와서 바구니에 사람이 과일을 막 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being PP는 사람의 동작이 필요하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포인트 짚어볼게요. 자, 이번에 동작과 상태를 구분하는 거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they're putting on uniforms. 두 번째 문장, they're wearing uniforms. 자, 사실 여러분 둘다 의미는 좀 비슷해요. 유니폼을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입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첫 번째 나온 이런 프리잉온은요, 동작입니다. 여러분 동작이 뭐죠? 움직이는 게 동작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동작이 되려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 정답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거는 they're wearing uniforms. 자, wearing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태입니다. 그럼 상태가 뭐죠? 가만히 있는 게 상태예요. 그래서 사진 속에서 유니폼을 입은 상태 그냥 가만히 딱 있다. 그럼 요거는 wearing이 되는 거야. 움직이는 동작과 상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상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알아둬야 할 빈출 표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1은 자, 사진 속에 없는 게 들리면 속아하면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studying the menu. 메뉴를 보고 있다의 의미인데, 저 여러분, studying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트 1에서는, looking에서 의미로 보다의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뉴판 딱 보고 있다 했을 때, studying the menu가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Adjusting his necktie. 넥타이를 조정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Adjust. 자, D가 들어가 있는 D 사운드가 안 납니다. Adjust가 아니라 Adjust. 그래서 Adjust 한다는 건 넥타이를 조정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뭔가 어떤 물체라든지 기계에 손이 가 있잖아요. 그럼 Adjust가 다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컴퓨터 모니터를 만지고 있어요.
She's adjusting the computer monitor. 정답이 될수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Making the bed. 침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make the bed 하는 거는 침대 정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걷다의 표현인데요. Strolling, walking, heading, approaching 하는 거 여러분 다 걷다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닐다. Strolling 하면 걷다의 느낌이고요. Walking 역시 걷다고, heading 어디 향해 가는 거 역시 걷다의 느낌. Approaching 다가가는 것 또한 걷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얘네가 딱 들렸으면 걸어가고 있는 건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진 여러분 나와 있죠, 지금? 자, ABC 중 여러분 정답이 하나입니다.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A. She's boarding a ship. B. She's handing out some brochures. C. She's reading a pamphlet. D. She's adjusting her sunglasses. 네,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자, 정답 여러분 C번이었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있는 사진일 때는요, 여자의 동작을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부터 볼게요. She is boarding a ship. 저기 boarding a ship 한다는 거는 배에 올라타고 있어야 돼요. 배를 탑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탈락. B번입니다. She is handing out some brochures. 자, brochures 안내책자를요, 우리 hand out 하는 거는 나눠주다, 배포하다는 뜻이에요. 안내책자를 나눠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핸드아웃과 동의어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distribute. distribute 역시 나눠주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C번입니다. She is reading a pamphlet. 안내책자를 읽고 있다. 여러분, C번 완벽한 정답이었죠? 자, D번은 왜 오답일지 보도록 할게요. D. She is adjusting her sunglasses.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 나왔습니다. adjust. 자. 이게 정답이 되려면 여자가 선글라스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이렇게 딱 손이 가 있으면 D번 정답이었어요. 선글라스 보이지 않았고요.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파트 1은요. 사진 속에 보이지 않는 단어가 나왔다. 버리면서 푸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역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이번에도 맞춰주세요. A. The man is putting away his laptop. B. The man is wearing a tie. C. The man is filing some folders. D. The man is drawing some blinds. 네, 풀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정답은 B번이었고요. 자, 역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The man is putting away his laptop 했습니다. put away 하는 건 이런 뭐냐면요. 치우다란 뜻이에요. 막 랩탑, 노트북을 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죠, 여러분. A번 탈락. B번. The man is wearing a tie. 남자가 넥타이를 착용 완료한 상태. B번 완벽한 정답. 우리 아까 배웠던 wearing 튀어나오네요, 여러분. 그죠? C번입니다. The man is filing some folders. 폴더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동작 틀렸고요. 탈락. 자, D번입니다. The man is drawing some blinds. 블라인드를 뭐 drawing, 그리고 있거나 그런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D번도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닌 거를 소거하면서 푸는 게 파트 1이에요. 자, 오늘 첫 시간 이런 파트 1 배워봤는데 가장 시작을 알리는 파트였고요. 저희 앞으로도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